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네. 저희 채널에는 처음이신데 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뭐 제가 거주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예, 저 성남에 거주하고 있고요. 1월당 백화신녀입니다. 네, 선생님 혹시 신분 받으신 지 제가 이제 3년 차 네, 되고 있어. 얼마 안 됐어요, 저. 애동이시네. 네. 따뜻한 애동.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애동이니까. 그 애동이라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지 않아요? 초반엔 많았어요. 처음에 신 받고 나서 한 1년은 정말 많았어요. 정말 1년은 거의 뭐 그냥 입소문으로 많이 타고 들어오셨어요. 애동이라고 소문이 많이 나서 많이들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딱 1년 지나고 나니까 저는 애동인데 보시는 손님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아, 이제 애동이 아니라. 네. 그리고 저도 조금 이제 이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고 알아가고 있고. 아, 그러면 혹시 신내림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한 5살 땐가 귀신 봤어요. 그래가지고 동네에 막 소문도 났었어요. 귀신 보는 애라고. 근데 이제 뭐 그때야 뭐 제가 애기고 하니까 잘 몰랐고 20대는 막 꿈을 많이 꿨어요. 막 이렇게 무당들,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같은 보살들이 제가 자고 있으면 방울하고 부채 들고 막 이렇게 사면을 막 돌아다니고 하여튼 그런 꿈들을 많이 꿨어요. 이제 그랬다가 제가 이제 30대 중반 정도 됐을 때 제가 이제 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잘 되다가 그냥 정말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고 그러죠. 그냥 한순간에 망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어떻게 내 의지도 아니었고 뭐 내 뜻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내가 이렇게까지 안 될까라는 어떤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일이 다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꿈을 많이 꿨어요. 근데 이제 뭐 다들 굿하는 꿈 거의. 근데 저는 사실은 이쪽하고는 제가 별로 연관이 없었거든요. 종교 자체도 이쪽이 아니었고 제가 이쪽을 찾아다닌 건 사실은 신받기 전에 찾아다녔어요. 제 인생에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가게가 안 돼서 나가려고 이제 가게를 빼려고 보살님들을 찾아다녔더니 다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신받아야 된다고 하지 가게 빼준다는 보살님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가게를 빼고 싶은데 왜 자꾸 나한테 신을 받으라고 그러지? 정말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많이 아프기도 했어요. 이유 없이 아프기도 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신병이었는데 누구도 뭐 내가 스스로가 몰랐으니까 내 인생에 굴곡이 참 많았어요. 안 좋은 일도 정말 많았고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꿈을 꿨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대신 할머니죠. 할머니가 꿈으로 나오셔가지고 구타로 가져가는데 그때 제가 제 몸주 그리고 저희 주장 이 분들이 다 이렇게 의대로 싹 걸려갖고 입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그러면서 제가 되게 많이 복가쳤죠. 막 힘들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막 이럴 때 계속 반복적인 꿈을 꿨어요. 반복적으로 계속 구타자는 꿈도 꾸고 그때는 이제 누군지를 몰랐죠. 저분들이 누군지를 모르고 뭐 산신 할아버지가 왔어도 제 눈에는 제가 꿈을 꾸면 아 웬 대머리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나한테 뭐 하재?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정말로. 대머리 할아버지가 나한테 뭘 하재? 하얀 은발인데 막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나중에 보살님들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웃으시더라고요. 어떤 명패를 갖고 있는데 네가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러다가 제가 서른 후반에 받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받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그때 그분들이 누구였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신을 받아서 이제 3년 차 넘어가고 있죠. 선생님 점사 보시는 것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원시원하실 것 같은데 네. 기습 질문. 네. 저 남자친구가 잘 될까요? 그 보살님들 보러 갈 때마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오늘 처음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해? 아, 일찌감치 정리해야죠. 뭐 결혼할 건 아니잖아요. 연애하세요. 아 연애. 네. 연애만. 네 연애만 하세요. 예, 네, 연애만 하세요. 네. 아니, 내가 돌려 말을 못해갖고. 내가 원래 우리 신도들한테도 돌려 말을 못해가지고. 아, 이렇게 순하게 웃으시면서 시원하게 보실 것 같긴 해요. 아니, 그래서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어떤 신도님들은 깨끗해서 좋다 그러고, 그냥 시원하게 말해서 좋다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싸가지없다 그래요. 저 그 말 많이 들어요. 근데 또 알고 보면 선생님 되게 친절하실 것 같은데. 저요? 아무
서비스니까 친절은 해야겠죠? 근데,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원래 제가 제 하던 일 자체가 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가, 또 이미지가 어떤 분이 좀 깍쟁이 같다고 그래요, 저한테. 좀 깍쟁이 같다고 그러고, 처음 봤을 때도. 이게 왜 보살님들 보면 약간 후덕하고, 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아니, 많이 무섭게 생기던가. 저희 신엄마처럼. 근데 막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런 이미지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오시면 손님들이 조금, 얌체 같다고, 뭐 좀 싸가지 없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 좀 막상 저랑 연잡고 친하게 지내시면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돌려는 얘기 안 해요. 돌려 얘기하는 것도 체질이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스무 다리 건너서 얘기해주는 선생님이 답답하시면 선생님을 찾아오면 되겠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다 보니까 연령대가 사실은 40대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나이대가 많으시고, 엄마들, 그러니까 뭐 60대 되신 분들이나 약간 귀가 어두우신 분들은 저하고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연령대가 좀 그렇게 어느 정도, 옛날에는 좀 더 어리신 분들이 많았는데, 연차가 조금 되면 될수록 이제 연령대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40대에서 50대로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또 제자가 또 이제 연차가 되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점사 실력을 보는 걸로. 네.